네, 스타들에게 고난도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잉잉잉 잉글리시로 동요를 부르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꼬부란 글씨만 보면 다들 조금 꺼려하잖아요.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영어로 그것도 동요를 잘 소화해서 멋들어지게 불렀을까요? 그 현장 잠시 후에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총집합했습니다. SG워너비, 띠아, 별, 버즈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애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발 빠른 스타스데이가 출동했으니 조사하면 다 나와. A deer, a female deer, red, a drop of golden sun. 영화 하면 우리는 애리 나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도레미송을 영어로 부르느냐 하면요. 오늘 바로 이곳에서 스타들이 영어로 어린이를 위한 동요를 녹음한다고 하는데 과연 스타들의 영어 실력은 또 어떨지 이 초미의 관심사죠. 직접 확인을 가보실까요? 스타들의 동요를 부른다? 그것도 영어로? 그네마을 속 시원히 파헤치기 위해 녹음실을 급습. 가장 먼저 눈에 띈 그룹은 시아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하에 맹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녹음이 시작됐죠? 시아에서 재탄생되는 추억의 그 노래 그대로 멈춰랍니다. 두 번째 타자는 별입니다. 꼬마 눈사람을 신명나게 부르는데요. 아우, 발음 지대로죠. 왜 떠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교과서적인 영어보다는 그런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영어들 있죠. 주변에 이제 뭐 유학생 친구나 유학파 언니 오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장난처럼 영어 서로 대화하는 정도는 배웠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뱅크 이지하지 말고. 다음은 버즈 차례. 먼저 카인드한 티처로부터 발음 교정 받는데요.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전 자신 있어요. Good student. 아까 굿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Good. Good. 네. Thrifty? 오! 악센트도 저처럼 많이 업됐어요. Thr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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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에 한 번? 자, 버즈의 민경훈 씨, 개인 교습을 받은 뒤 실전으로 바로 돌입.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체 시도 실패. 다시 녹음에 들어가는데 이건 또 무슨 노래인가? 자, 멜로디는 귀에 익은데 긴가민가 싶다고요? 바로 피그뱅크. 소싯적 유치원 학우들과 정겹게 부르던 그 노래죠. 저금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야, 성공했죠. 잘하시네요. 성공했죠.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네, 오늘 동요 녹음하러 왔어요. 네. 아, 소개 정도는 뭐, 또 예상하셨을 거예요.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네. 얼굴에 갑자기 먹구름이. 아니요, 저는 제 소개보다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네. 좀 헷갈려 하시는 그 굿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 굿이 아니에요. 아, 근데 네. 그. 아까 연습 많이 그. 하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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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발음을 네. 예,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자기소개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나 시선에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Hi, my team. My name is 민경훈민. Nice to meet you. 우울하죠. Bye, YTN. 자, 마지막으로 참고보다 4번 SG 워너비 합시다. 이들이 부른 동요는 Winter Breeze, 겨울바람이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궁금한 한 가지.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R&B의 왕자들 SG 워너비는 겨울바람을 어떻게 부를까? 바로 확인 들어가는데요. 하음 굿, 발음 굿, 퍼펙트한가 싶었는데 잠시 후 겨울바람의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Wind come from where did it begin?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어이없이 웃음소리가 터지죠. Not good. Engine. 그걸 굉장히 자신있게 하시는군요. 그렇죠. 좀 불려야 되는데, 꽁! 심기를 가다듬고, 문제 꽁꽁꽁 부분, 재녹음 들어가는데요. 자, 밑에 아슬아슬 노래를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웠던 파트 하나씩 집어볼까요? 저는 꽁꽁꽁이 가장 약권이자 하이라이트이자 네. 어려웠던 아. 한국 꽁꽁은 달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네, 때문에 네. 제가 꽁으로 했어요. 그래서 NG가 났는데 꽁이 제일 어려웠어요.
누가 가장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기피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오늘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그런 자리입니다. 예, 제가 한번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Oh, SG wannabe, where's the post office? 잘 들어보십시오. Where's the post? Oh, over there, you mean? Yeah. Oh, you mean the red one? Right. Where's the post office, Yongjung? Post office is 우체국은 바로 지하 쪽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엔딩은 아이들에게 영어로 뭐 굿바이 이런 거 넣어서 그 앞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마사지. 마사지. 우리 아이들에게 마사지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고, 오목한 애지만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 자. 어린아이들 네, 잘 자라려면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밤에 꼭 발 마사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키가 잘 자랍니다. 절대 네. 그래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윈터 브리즈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지식하게 명랑하게 잘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네. 노래 녹음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혹시 다 아시는 분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예, 아,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뭐냐면 동요를 살리면서 또 음악으로서 영어를 배운다. 그래서 싱글리시라는 건데 싱 노래 부르면서 잉글리시 영어를 배우자. 그래서 싱글리시라는 그런 글을 제가 계속 쓰고 그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 스타들이 본인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것을 하나의 앨범으로 본인들도 동요를 살리고 그리고 영어 공부에 일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동요와 영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별, 씨야, 버즈, SG워너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상의하세요.